진짜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새송이 빗걸. 새송이 빗걸 진짜 놀랐겠어. 너무 깍듯한데 알고 봤더니 버섯. 솔직히 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고. 뭔지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홍석천스러웠어. 네. 빗걸이 주는 맞아. 힘이 홍석천. 다국적 퓨전 요리에 오늘의 밥도둑은 새송이 빗걸! 승진 씨가 내말 친구들과 함께 짤팩을 방문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성도 삼성도입니다. 예. 부동산 하시고. 자. 안녕. 형이 안 되니까 아직도 결혼 못 했어요? 계세요? 오셔라. 이봐 연애 네. 우리 집에 왔다. 사이리 참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김현중 알아요? 어, 잘생겼어. 자, 우리 윤시은. 어,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자, 홍석천. 아, 그냥 괜찮다. 아, 그래 괜찮아. 나야, 우리 잘 몰라요 지금. 나라도 방송 두 번밖에 안 해봤고. 네, 업자보세요. 이거 어디예요? 사이리 씨. 집이 어때요? 왜 이렇게 휑이에요? 그래, 뭐가 없어. 깨끗하게 안 했는데 뭐가 없어. 흥하네. 데코레이션을 안 했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일본 그럼 고향이 어디예요? 도쿄요. 그럼 완전히 혼자서 그냥 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정착하신 거예요? 네네. 처음 온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처음에 3개월만 여기서 공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어요. 여행 겸 이제 어떤 예, 견문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자리 잡았네 여기서? 자리 아직 안 잡았어요. 여기 맨날 또 한 명 필요하면 유이 씨 좀 가고 제가 여기 하면 안 돼요? 잘해. 어, 예쁘니까 다른 일이 더 많아. 아줌마, 평생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밖에서 먹어요. 왜요? 어, 야채 같은 것도요 한 면에서 먹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양파 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해먹으려고. 근데 그 간단하게 이왕이면 주방이 온 김에 주방 증급 좀 들어갈게요. 어떤 달이냐? 이렇게 간단히 보면. 살림이 너무 없어. 살림이 많아요. 이유도 근데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 라면, 카레, 치킨 타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포지마. 진짜. 여자분의 살림살이를 보는 건 처음인데 지금. 카레도 맛있지. 아 이거 냄새나. 일본 가서 먹어. 아 이거 냄새나. 냄새. 어 잠깐만 되게. 신기하지?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아니 자기도 냄새 맡고 무안해갖고 아니 잠깐만 나는 요번에 인간적인 사이를 봤어. 그렇게 뻔뻔한 탁월한 여성분이 아니야. 이거 약간 생겼지. 아니 자기가 생각 내 깜짝 놀랐어 지금. 아니 앞치마에서 꼬랑내는 처음 봤다. 냉장고 한번 볼까요? 냉장고? 냉장고를 봐야지. 냉장고는 뭐 있는지. 냉장고도 참 진짜.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 김치 있고. 생각보다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몇 개, 소세지, 과일, 땅콩 김치 있고. 생각보다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 제가 볼 때는요, 이 집은 자세히 보니까 형. 뭐야? 사유 씨 밥보다 여기는 개밥이 더 많아. 개밥이. 맛있다. 아 사유야. 이게 먹을 수 있을까? 땅콩이 거의 산삼 수준으로 썩었어요. 땅콩이 거의 산삼 수준으로 썩었어요. 흑수기처럼 지금 썩었는데 됐어. 아, 살가 뱉었어. 나 먹었는데 쓰다. 야, 유리야 너 저기 그걸 안 넣어. 지금 좀 더 꼼꼼하게 살아야 돼. 그러네. 유리야 너 여자 같지가 않아. 아니 털이 집밥 먹어도 안 하겠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아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집 생각나는 거? 집 생각나는 게 가리라이스요. 가리라이스. 가리가 사실은 그 저 인도 음식도 유명하지만 일본인 분들 굉장히 또 카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레라는 게 세계 3대 카레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태국, 네? 태국에서 건너와서 일본. 그러니까 각자 맛이 좀 다릅니다. 일본 카레 너무 맛있어요. 일본 조금 그러니까. 단맛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니쿠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돼지고기랑 그 감자, 감자랑 볶음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남자들이 난리 나요. 그래? 여자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남자 보실 때 말해야 돼요.
예쁘자가 만들어졌다. 어? 일본에서 남자분들이 그러면 여자친구를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요? 뭐 요리를 잘해야 된다든지. 요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애교가 많아야 돼.